폭풍이 엄청 우리가 엄살을 부렸는데, 이거 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건 다행이긴 합니다만, 너무 뻥을 쳤다는 소문이 지금. 네, 잼버리 책임론을 심각하죠. 뒤엎으려고. 예, 어쨌든 뭐 다행이긴 합니다. 그게 오면 좋은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잘 지나간 것 같고, 혹시나 피해가 있으신 분들이 없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금요일 생방송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또 우리가 또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경제가 완전 개엉망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제 신경 전혀 안 쓰고 있죠. 경제 정책 방향도 모르겠고, 혹시나 지금 경제 성장률 얼마인지 알까? 과연?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경제평론가로 굉장히 활약을 하고 계시는 박시동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아유, 위대한 반갑습니다. 방송 아니, 시대의 무슨. 등불. 시대의 시대의 등불. 양심. 임세식당. 구국의 횃불 같은 예, 안진걸 TV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모실 수 있어서. 현재 우리 임세식당 TV가 여러분 3만 8천 명을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네. 곧 4만 명을 돌파하면 시동이키 4만 명이랑 거의 맞먹는 방송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인사를 하셨어요? 예. 아니, 좀 길게 하세요. 좀 길게 하세요. 누구세요? 아직 모르는 처음 뵌분 많아요. 분이니까 많이 네. 말씀을 하셔야 예, 됩니다. 누구세요? 여기서는. 예, 그 경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렵지 않게 쉽게 해설한다라는 걸 목표로 경제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시동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경제인으로서도 경험이 있지만 뭐 정치, 시사 등등등 예 그냥 뭐 되는 대로 다 평론하고 있는 예, 하이브리드 평론가, 예, 잡종 평론가 아유,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임센식당 TV가 주관하고 안진걸 TV, 인사이트 TV가 연합하여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 박시동 평론가님은 실제 고향 시온도 삼선 네네. 하셨던 거죠? 삼선이 그러니까 나셨어요? 예. 조금 약간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근데 너무 같아요. 젊어 보이시는데 언제부터 삼선하신 거예요? 살아온 그러니까 얘기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원래 커리어, 여기는 이런 커리어, 프로입니다. 그런 내가 예, 금요일은 얘기를 편안하게. 하시고. 사실 이 언제 의원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을? 예, 몇살 때? 우리 나이가 많지 나이로 예, 않으시잖아요. 34, 35 때. 그때 시원하시고 예. 삼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이제 금융인 생활을 좀 했었고요. 여기 네. 임 소장님처럼. 저는 이제 주특기는 이제 펀드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예, 금융회사에 좀 있었고 그 전에 아, 이제 그냥 실물 다 얘기해도 아, 돼요. 대본가가 예, 예. 그냥 다 깝니다, 저희는. 한투에서 좀 일을 네. 오래 했고요. 그 전에 이제 금융투자협회에 네. 있었고요. 금융인 생활을 하다가 사실은 정치를 갑자기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노사모입니다. 네, 예. 노사모 노사모. 예. 그 노사모 중에서도 가장 세다는 고양파주 노사모, 고파 노사모 아. 출신인데 예, 이제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밥벌이 열심히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막 여의도 맛이 괜찮습니다, 은근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 버는 네. 맛으로 예. 신나가지고 연봉 올리고 성공하고 막그 맛으로 열심히 아, 살고 있었어요. 그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모니터를 보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 슬픈 소식을 이제 모니터에서 보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사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노 대통령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저분은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말 노사모가 헌신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사실은 그 착각이었던 거죠. 우리 할일다 했다. 돌아가면 된다.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다. 이렇게 딱 놓고 청와대에 딱 모셔놓고 우린 돌아가자. 약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이제 밥벌이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공에 취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돌봤다는 그런 그 생각이 그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전까지는 여의도 생활이 재밌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좋았는데 그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못 지켰다는 생각 때문에 그날부터 제가 하는 일이 그냥 밥벌레 일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이돈 버는 성공의 재미가 아니고 네. 금융인으로서 보람이 뭘 찾기가 좀 어려웠고 내가 이렇게 밥벌이 또이 돈벌레처럼 살아온 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지킨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네. 노 대통령님은 우리가 보냈지만 그분의 못다한 꿈 그거를 보내지 않으면 된다. 노무현은 보냈지만 노무현은 꿈은 이어가자.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은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이어가자 하는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이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까지 만드신 분들이고 누군가 대표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성함을.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가면 아니다. 우리는 우리는 노무현의 꿈을 이제 민주당이 아닌데서 온전히 노무현을 생각하는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한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그쪽이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이 이제 유시민, 천호선. 국참당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민참여당. 네. 국민참여당. 네. 천호선, 네. 뭐 이재정. 이재정 교육감, 네. 통일부 장관님도 네. 있었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밖에서 노무현의 꿈을 온전히 이어가는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거를 알고, 재벌로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너는 누구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법을 전공해서 법도 잘 알고 지금 경제인이라서 경제 뭐 이런 것도 잘 합니다. 노무현의 꿈을 이어가는 일에 이제 정당으로서 뭐든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국민참여당 창당 초기 작업부터 이제 하게 됐는데 정치 선수로 뛸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 후보가 되신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기억나. 김진표 의장을 꺾고. 예, 네, 맞아요. 네, 그 거대 민주당이랑 요만한 국민참여당. 그다음에 그 김문수랑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사퇴, 지지선을 하고 사퇴하고. 네. 그래서 야,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당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시민 대표가.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 후보까지 됐다. 네. 이거는 무조건 당선시켜야 된다. 저 그때 경기도 살았거든요. 그 네, 당시에 네, 네. 무조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총력 지원을 하자 이렇게 된 거. 아, 진짜. 지원이 아니고 우리 네. 일이니까 총력 투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캠프에서 일을 해야 됐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선거라는 게 도지사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선거는 시장 군수부터 그렇죠, 시장 선거가 쭉 있는데 네. 그 같은 당에 같은 표들이 모여서 쭉 올라가는 연계 효과가 그렇죠, 있거든요. 기초, 광역, 예, 예, 예.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그렇죠. 그게 웬만하면 한 줄로 씁니다. 한 줄로 쓰니까. 예, 한 줄로 쓰고 한 줄로 씁니다. 후보가 많을수록 예. 투표가 그렇죠. 더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딸랑 후보라고 해서 제일 꼭대기 유시민만 있고 아무도 없으면 뭐 연결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캠프에 일할 사람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출마 가능한 자원들은 다 출마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예. 맞구나.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도 너도 출마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 얻어 걸린 건가요? 선거가 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그럼 1, 2, 3, 4, 5. 번호는 7번인데 참여당 5번 아니었나요? 7번인데 아, 7번이었구나. 아, 그 유시민 대, 그 지사 예. 찍으면서 이렇게 쪽쪽쪽. 근데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보면 이제 저는 기초 그러니까 고향시의원이니까 아. 밑에서부터 내려보면은 10번째 밑에 있었죠. 근데 아무튼 하여튼 아유. 4월에 사표 쓰고 6월에 이제 선거니까요.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유시민 뽑아주십시오. 뭐 덩달아 저도 뽑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선이 됐네요. 아우, 아니 근데 초반에 그럴 수 있지만 재선 3선까지 되신 거는 네. 당연히 능력과 실력이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되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 활동 중을 좀 했고 이제 당적은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정당인은 아니고. 그럼 그 전에는 원래 국참당이었다가 네. 그럼 이제 그러면은 통합진보당으로 통진당?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이 먼저 됐어요. 그 다음에 정의당 가셨다가 그렇죠. 최근에 탈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정의당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맞지 않는 기류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뭐 천호선 대표나 한창민 그 대변인 예 대변인 전정의당 대변인 이제 예, 초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동안의 인연을 정리하자 뭐 이럴 때 네. 저도 이제 뭐 같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의당 네. 탈당은 다른 당 이야기에서 그렇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유, 그래서 상을 줄게요 상 아니, 그래서 여러분 정의당을 탈당하고 범민주 진보 연대의 길로 들어오시고. 우리 또 진보 중도 보수 연대도 관심 있는 박시동 평론가님께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되돌아보수다. 상이 아니라 네.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죠. 있는 재고 되돌아보고수다.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 네, 우리 임선생님이 네. 저를 가끔 이렇게 저한테 농담을 던지면서 웃으시는 저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시대 명적. 예, 예. 차기 노벨 문학상 하고. 네. 그러지 마시고. 제발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예, 한번 읽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임센식당 TV 이제 임센식당 TV 제가 작가 역할 많은 거거든요. 안진걸 TV 그렇죠? 네. 그 간사하면서 네.
좀 이따 이제 안 읽을 테면 또 이제 꿈속 청년 장학금 이제 증정식도 읽으시면 되는데, 임생식당 이제 작가니까 우리 임생식당 사장님한테 여쭤봐요. 어떤 분들을 초대할 거라면 둘이 협의해서 이제 한 분씩 모으는, 박시동 평론가님 이제 딱 응애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남자 경제평론가 박시동. 잘 나가는 여자 경제평론가 임생. 무슨 너 경제평론으로 해요. 난 경제평론 의사 안 해. 굉장히 이제. 유성열 욕만 해요. 유성열 욕만 해. 주목받는 청년 정치가이신데. 보통 그냥 정치인들이 자기 주특기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네. 그거마저도 흠은 아니죠. 왜냐하면 민중에 대한 열정이나 정치개혁의 헌신으로 성실하게 정치하신 분도 있으니까. 근데 두 분은 어쨌든 금융회사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네. 임세은 소장님도 IBK 투자증권 이사까지 이제 역임했으니까 굉장히 두 분이 잘 맞겠다, 앞으로. 그리고 경제평론이 너무 재벌 대기업이나 시장 지상주자들이 강력한 그렇죠. 시장이잖아요. 예. 두 분에게 큰 기대가 많은 공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그 얘기를 또 안 드렸구나. 그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당 상관을 정리하고, 네.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 하고 있었는데, 경제평론가로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사회활동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물론 정당 생활할 동안도 당에서 이제 금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또 당의 금융 리포트를 제가 써줬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나 대표들한테 보시라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는 있었는데, 작년인 거,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네. 레고랜드발 ABCP 부도내가지고 채권시장과 뭐 금융시장을 작년에 거의 국가 위기급으로 몰고 갔었거든요. 거덜냈어요. 근데 채무 불이행 선언해가지고. 그래서 임생소장 제가 고발해놨습니다. 잘했어요. 공수처에. 근데 공수처 뭐 합니까? 수사도 안 하고. 이건 명백한 어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또는 배임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결국 몇십억 더 냈잖아요. 배임을 넘어서서 약간 국가 위기를 네. 만들었던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죠, 사실상.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왜 말이 안 되냐면 뭐 국가 신용등급에 준하는 뭐 채권이 어떻게 됐고 그렇죠. 어떻게 됐고 이 앞으로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자금 시장을 얼마나 이게 어지럽힐 건지. 그거를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요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좀 잘 해설하고 싶은데 누가 해설했나 이렇게 봤는데 제가 초기에 올렸던 거죠. 글을 어디다 올리셨죠? 제 유튜브에 거죠? 영상 올렸어요. 아, 예. 아, 시동익히. 예, 예. 예, 예. 여러분 이분은 시동익히에 또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직업이 여러 개.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방송국 여기저기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가 이렇게 쭉 리서치도 해보셨겠죠. 뭐 이상한 앤가 아닌가, 방송 출연을 시켜도 될 앤가 아닌가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저기 물어보시더니 뭐 사고칠 앤은 아니구나. 아 그렇죠. 근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실 수 있겠냐. 네. 진짜로 그 정도로 심각한 얘기냐 이게. 아 진짜 심각했는데 네, 그때. 맞다. 그래서 이제 쭉 해서 방송에서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 해설이 이제 쉬웠나 봐요. 그래서 좀 쉬운 해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평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출신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교수님들. 아, 그렇죠. 하나는 경제전문 기자 출신들. 네. 두 분인데. 그 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현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교수님들은. 진짜? 재벌대기업 연구원. 네. 재벌대기업 산하 경제연구원 출신도 네. 일부 있어요. 그분들도 네. 나오죠. 네. 이제 교수님들은 네. 본인들이 이제 오래 연구한 어떤 이론에 대한 추적,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경향이 계시고, 기자님들은 취재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임재수 소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현장 출신이거든요. 자본시장에서 지금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이게 지금 흐름이 어떻고 왜 이게 지금 금리를 튀게 만드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동물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 동물적 감각. 그러니까 그 반인 반수. 반인 반수. 사실 저는 사실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때 가끔 보면은 이 단어가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어가 많잖아요. 경제 용어가. 네. 근데 난 그건 누군가 다 알 줄 알고 얘기하면 네. 그거를 다 모르는데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한번 뵀더니 그런 걸 하나씩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훨씬 그래서 이제 설명 옆에서 이제 안 소장님 같이 이제 네. 좋은 선배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말고 본격적으로 평론을 해라. 왜냐? 우리가 평소에 네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얘기는 너무 쉬워.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너는 현장 베이스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동안 듣던 경제평론이랑은 좀 달라. 그리고 너는 좌파 아니냐. 그러니까 좌파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건 대기업 위주, 기득권 네. 위주의 경제 형상을 얘기하면서 평론하는 게 투성인데 제대로 된 다른 시각에서 평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의 시각 또는 이제 좀 생활경제, 서민경제의 베이스를 둔 그런 평론이 없는데 소위 말하면 좌파이면서 현장 그 자본시장 출신이면서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너의 해설을 제대로 한번 해봐. 라는 이제 주위 선배님들의 추천이 좀 있었어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제가 평론을 하게 됐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최근에 평론가 타이틀을 달고 여기저기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뉴스아이키. 그렇죠. 그 다음에 뉴스 공장. 그 다음에 스픽스. 예, 예. 그게 세 군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안 소장님의 결정적인 그 추천으로. 아, 저. 제 네블쇼에도 나와요. 신장식 변호사 추천했답니다. 근데 스픽, 보니까 우리 셋의 공동점이 네. 스픽스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간다는 거. 네, 네, 좀 있다가 네. 어제 스픽스 왁자지 걸 토론하셨죠? 네, 네. 임세현 소장님은 이제 토요일날 왁자지 걸 나가고 녹화해놨고. 네. 좀 있다가 끝판 토론. 네, 경제 쪽은 아닙니다. 정치 네, 이슈입니다. 오늘 끝판 토론 좀 이따 7시 쉬고. 근데 상암동 차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임세현 소장님 우리가 오늘은 좀 일찍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네. 6시 50분쯤에. 아니, 오늘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요. 지금도 여기 여의도 오는데 약간 더 걸렸거든요.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천대가 온다고 하니까 네. 약간 걱정돼서 제가 오늘은 차도 안 갖고 왔어요. 6시, 차 타려고. 6시 50분에 네. 딱 마무리해서 가양역 여기 가면 금방 가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재호이가 사실 어제 약간의 미팅이 있었는데요. 약간 악연이 있더라고요. 저랑. 항상 얘기를 하자. 자, 두 분이 야, 두 분이 더 이야기를 하십시오. 네. 네. 네, 이거 재밌어. 이봐, 이제 한번 보시죠. 어제 저희가 다른 일 때문에 잠깐 우연치 않게 만나가지고 김종대 의원님과 김종대 의원이랑 얘기하다가 정책 토론을 한 거죠. 뭔가 어제 뭔가 얘기를 저녁에.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증권업 현업을 저는 한 15년 있었는데 네. 이제 협회도 계셨다고 하더라고. 금융투자협회라고. 예전에는 증권업 협회였는데 그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네. 금융투자협회라고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협회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돈을 내서 이렇게 협회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약간 금감원의 한 일을 약간 배당받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제가 현업이었을 때 네. 제가 그 금투협회랑 한번 대차게 싸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사과까지 받았어요, 제가. 왜냐면 네. 걔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얘기하다 어제 막, 그때 그, 막 이렇게 됐는데. 그때 금투협에 계셨던. 거기 계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하다 이제 그 시청자분들은 이제 잘 모르셨으신 게 제가 이런 걸 제가 잘합니다. 방금 이제. 네, 저 제가 지금 너무 말 어렵게 했잖아요. 이렇게 쉽게. 쉽게 너무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협회에 있었는데. 어저께 말씀 나누다가 협회에서 주로 무슨 일을 했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를 관장하는 법이 자본시장법이에요. 네. 요? 진행하면 돼? 네, 자본시장법인데 그 법 중에 몇 조부터 몇 조까지는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금융사, 특히 이제 증권사, 자산운용사, 뭐 선물사 이런 회사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영업활동에 관한 규정을 이제 규제하는 규정도 내가 만들었다.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본시장법이라는 법률 같은 것도 제가 사실은 전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제가 만든 법 때문에, 제가 만든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 규제를 당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뚜껑이 열렸잖아 하시면서 그렇죠. 옛날 경험을 얘기하신 네, 거죠.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약간 어제 혼나는 분위기였는데. 아니, 그거는 명확한 게 왜냐면 그 협회에 계신 분이 저한테 사과하러 왔거든요. 제가 맞았기 때문에 저 그런 거 진짜 못 넘어갑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네. 그 증권사 객장에 가면은 각 회사가 이런 상품 들으세요, 이런 펀드 들으세요, 뭐 이런 신탁하세요 이렇게 광고지가 있는데 그 광고를 허위 광고를 하거나 뭐 엉뚱하게 수익이 높다는 식으로 광고하면 과장 광고나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광고하면 안 돼. 이러이러한 내용은 해도 돼. 그런 게 법에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 규정이 있죠. 규정. 네. 법은 아니고. 그리고 법과 규정이 쭉 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런 금융사들은 협회에 광고 심사 광고를 하기 전에 네. 먼저 심사를 올려요. 그래서 통과한 것만 고객들한테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심사를 아마 소장님이 올렸는데 협회가 너무 어이없게도 안 된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펀드 애널리스트 할 때였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 제가 텍스트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나라 5대 기업 삼성, 현대, SK 뭐 이렇게 다 생각이 나머지는 하여튼 그 5대 기업에 있는 그거 펀드를 만드는 걸 제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텍스트 쓰는데 거기서 제가 세계적인 기업에 투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올렸더니 협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이제 또 서류로 옵니다. 그럼 제가 또 서류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올리는데 그것도 더럽게 늦게 와요. 바로 온 것도 아니고 한 이틀 있다 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하여튼 왔어요. 근데 왔는데 세계적이 안 된대요. 그 제가 전화로 물었어요. 세계적이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을 쓰면 안 된대요. 그죠? 최상급은 더 베스트, 뭐 더 퍼스트 이런 게 최상급이지. 세계적이 어떻게 최상급이냐? 말했더니 세계적이라는 것은 최상급 표현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 개소리야. 그래가지고
제가 성격이 똑같았거든요, 지금이랑.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그러니까, 글로벌이라고 하라는 거죠. 자, 글로벌이라고 영어를 해석하면 세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퀄 세계적인 거예요. 그럼 영어는 내가 한글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따져 물었더니, 거기서 말을 못하면서, 하지만 글로벌은 되는데 세상급 안 된대. 그러니까 세계적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싸웠습니다, 협회랑. 이게 말이 되냐? 야, 영어 사전에 나오지 않냐? 그럼 너무 한글을 무시하냐? 뭐 그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제가 거기 있는 모든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상품 설명서를 다 뒤졌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세계적인 있는 거 다 잡는데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캡처해서 얘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그렇지. 라고 캡처 딱 두 개 보냈더니 여기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금감원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캡처해서 이거 너무 무자비한 행포다. 협회에서 행포 부렸다. 내가 이것도 2주 동안 끌었다 했더니 이제 협회에서 난 사과를 왔지. 그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전 금티협 네네네. 직원으로서 세계적인 표현이 문제가 됩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억울하셨겠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하소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사과했던 거예요? 아니요, 계속 아니요. 어제 사과 안 하시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실무진이 잘못한 거다. 라고 제가 윤석열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아랫사람한테 왜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본인이 다 만드셨다면서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아, 어제도 네. 그랬구나. 제가.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건 그래가지고 왜냐면 협회에 계신 높으신 분이 우리 회사 임원한테 전화해서 야, 임세인이라는 사람 누구냐? 왜? 그러니까 왜 금감원에 이런 걸로 민원을 넣고 이거를 해결하라고 연락 왔냐? 우리 너무 곤란하다. 얘를 좀 다독여라. 나한테 온 거야. 내가 이게 말이 되냐고 엄청 따져서 거기가 와서 나한테 해명을 하고. 요즘 그분들이 오셔서 전 사과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세계적으로 상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랑 규정은 그런 단어를 세세히 규정하지는 않고 어차피 포괄적으로 규정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익을 약속하는 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의 규정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네. 그런 규정도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심의하는 사람이 그 약간의 재량 범위나 해석 범위 내에서 너무 깐깐하게 보거나 이렇게 어떤 회사는 되고 어떤 회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됩니까? 이런 실수가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그 제가 다 찾아봤어요. 모든 회사에 세계적 있는 건 니네 죽었어. 이렇게 다 나왔어. 어라 잘 걸었다 이놈들아. 제가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건 못 참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이라는 건 사실 세계 최고란 말이 아니라 세계적 관용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 대체 얘기를 하려면 네. 글로벌이라는 거야. 네. 이게 뭐 말 같은 글로벌이 세계적이라는 뜻이잖아. 글로벌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글로벌리제이션이 세계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글로벌을 컨텐전시 플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비상 대책을.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하는 짓거리가. 글로벌을 한국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두? 글로벌.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구적. 네. 근데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반성문. 글로 벌 준다. 아. 예, 죄송합니다. 두 분이 너무 열띤 자, 금융투자협회. 네. 직원 그리고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임세은 당시 대우증권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저분께 우리 사과드립시다. 예, 당시에 스트레스 드려서 대표는 못하지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어. 심심한 예 글로벌 예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인데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예 사과드리고 자 금튀어 사과하십시오. 네. 아니 근데 이제 개개인 직원 한 명이 사과할 일은 아니고 이게 협회 네. 전반적으로 이건 저는 그러니까 제가 현업에 그 민간기업 현업에 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이런 태도는 고쳐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다 을처럼 아 네네네네 하는데 단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없었던 게 저는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른 직원분들 나를 말릴 정도였어. 그만하라고. 금털 그만 싸우라고. 근데 나는 용납이 안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게 협회라는 곳이나 금감원인 곳은 갑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 국민께서 이게 혹시나 피해주지 않게 컨트롤하는 곳이지 자기들이 뭐 민간 기업 컨트롤하고 제재하고 압박하고 니들 갑처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로 진짜 그때 덤볐죠. 역시 여러분 똑순이 임세은 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떡세은, 별명이 떡세은, 갓세은, 사이다세은. 아, 사이다세은. 예, 네. 네,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 샌더스의 한국 여성판. 버니 샌더스. 왜냐면 굉장히 금융민주화, 경제민주화를.
아니 대기업 다닐 때 2010년도 어느 2013년 어느 날 참여연대 있는 저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아. 안진골 동지 우리 힘 합쳐서 같이 경제민주화 합시다. 아. 제가 경실련이 지나고 있는데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갖고 와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저분은 내가 모셔야겠다. 아 지금도 제가 모셔야겠다. 사적으로 보니까 모시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비서실장입니다. 맨날 혼나고 있고. 예? 아 맨날 혼나고. 아니 어제는 저기 병명을 만났잖아요. 자, 두 분 이야기 열렸는데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아니, 이제 또 어제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 이거 내일 방송에서 얘기하죠. 예.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중간에 하나.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 네 예, 맞습니다. 걱정,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네. 다들 구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본인의 고통은 좀 덜해도 막연하게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엉망이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진단 한번 평론가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그 대화를 좀 나누시면 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3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까지 떨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냐면 여러 유수의 기관들이 다 1.4 그다음에 정부도 1.4 네.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1.5인가 1.4를 얘기하고 있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최저치죠. 1.3까지 1.3까지 떨어졌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감이 없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지금까지 늘 성장 일변도로 잘 왔어요. 그런데 2%대 성장이 무너졌던 건 딱 네 번입니다. 네. 언제냐면 오일쇼크 때, 그리고 IMF 때, 네. 그다음에 글로벌 위기 때, 금융 위기 때, 그리고 팬데믹 때, 딱 네 번이에요. 그렇죠. 이때가 2%가 깨지고 나머지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도 역시 2%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이렇게 내버려둬도 올라가는 수치. 별일 없이 내버려두면 올라가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항상 2 이상이 나오는 나라였고 지금까지 건국일에 한 번도 이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나라였고 유일하게 딱 네 번 더 떨어진 건 뭐냐면 환란이나 재난 수준에 있을 때만 딱 떨어진 겁니다. 엄청난 국가경제 위기 때만 딱. 그런데 지금 재난이 없는데 재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 못하시는데요. 그냥 IMF 때 오일쇼크 때 그 수준으로 지금 현재 재난을 맞으신 겁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엄청난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체감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면 정부는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우리 경제가 이 정도로 안 좋군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늘 들었던 말씀이 올해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경제부총리한테 얘기. 경제 대책 있습니까? 예. 좀 어렵다는데요. 그랬더니 예. 아니 괜찮아요. 하반기 나아진다. 금방 좋아집니다. 금방 좋아집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인정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하반기가 시작하고 두 달이 다 됐습니다. 인정 안 하는데 왜 계속 성장률을 계속 내립니까? 정부에서? 예, 예. 예. 이제 처음에 올 초까지만 해도 상저하고란 얘기를 할 때 하반기 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 왜 좋아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중국 시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 때문에 네. 그 효과로 우리가 좋아질 거예요. 라고 일단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가 됐어요. 네. 지금은 상반기 때 올해를 전망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하반기를 살면서 하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전망치는. 그렇죠. 즉 그러니까 상저하고의 전망에서 상저하고의 고가 고로 될 가능성이 현재 소멸됐습니다. 지금 전망은요. 전망이 아니고요. 현재 수치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저하고는 이제 끝났다. 상저하저를 현실로 놓고 얘기해야 된다. 자, 왜냐? 현실을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로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중국 관련한 지금 수출 수입 엄청나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요. 중국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중국 달러 약세라든지 위안화 약세 뭐 그 연동해서 우리 또 환율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풀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안 좋은 거는 사실 우리가 수출이거든요. 예. 수출의 반이
예, 중국 수출이고요. 20%가 중국 수출이고요. 그렇죠. 중국 수출의 반이 반보다 더 돼요. 60%가 반도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미중 갈등, 뭐 중국 무역 갈등 때문에 반도체에 직격탄을 맞고 여기서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왜 안 좋은 거야? 중국 때문에 안 좋은 거야? 맞아요. 반도체 때문에 안 좋은 거야? 맞아요. 그럼 그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경제 문제를 외교가 막으면서 중국 관련해서 지금 계속 반도체 또 중국과의 그 갈등 풀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상저하고 해서 고로 갈 그 마지막 가능성이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현재 지금 다 차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저하저를 이제 목전에 놓고 있어야 된다. 이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일단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어려운 경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경제성장률이 안 좋으면요. 살기 힘든 건 당연하죠. 뭐 제조업 안 좋고 수출 안 좋으니까 경제 안 좋은 건 당연한데 정부의 세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죠. 예, 경제가 풀려야 세금이 많이 그렇죠. 돌고 국가의 수입이 되고 그걸로 이제 재정 정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수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40조 뭐 몇십조가 펑크 난다 막 예. 이제 다들 들어보셨어요? 절소리 계속 나고 40조? 있어요. 40조? 예. 올해만 40조? 예. 현재 예. 우리나라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세수 수입이 400조가 목표예요. 예산은 630몇조 되는데 세금으로만 걷고자 하는 데가 뭐 걷고자 하는 목표가 400조인데 지금 6월 기준으로 178조밖에 안 거쳤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이걸 쭉 다 걷는다고 해도 40조 이상의 세수 결손이 나고요. 근데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더 커지죠. 네. 예. 근데 여러분 국가가 세수 결손이 크면은 국가가 관련해서 재정 정책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돈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는 그 세수를 가지고 지방 국가 정부는 그 세수를 걷어서 지방 정부에 돈을 다시 뿌려줘요. 네. 예. 그걸 교부세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각 지자체에서 자기네들 수입에 정부가 내려주는 교부세 비중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200개 넘는 지자체에서 10%는 국세 교부세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재정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연쇄적으로 돈이 안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세수 계산을 잘못하고 경제가 안 좋고 재정 추계를 잘못해서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나 봤더니 연간 단위로 보면은 0.2%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현재 3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부만 잘했어도 1.5. 정부가 잘못하면 마이너스 0.2.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네, 뭐 말씀 쭉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철학이 일단 없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지가 없고 세수가 결손이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정부가 딱 들어섰을 때 경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이렇게 큰 방향이 있었는데 이 정부는요 아무 철학이 없는 게요. 예를 들면은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풀어줘야지 기업. 그렇게 합니까 지금? 지금 사실상 뭐 거의 공산주의처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러면은 아예 그럼 복지국가를 만들던가 그 복지에선 다 깎았어.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앞뒤가 컨트롤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물가를 올릴 건 물가를 내릴 건지 경제 성장을 할 건지 뭘 어떻게 고용을 높일 건지 하나도 잡힌 게 없어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되냐 뭐냐 하다 보니까 막 삐걱삐걱삐걱 어디든 세수 딱 풀어주니까 막 세손 결손 나. 근데 경제 성장은 나아지니까 세금 안 거쳐. 근데 여기는 돈 풀어줘야 돼. 근데 여긴 또 돈 걷어야 돼. 그러니까 이판사판입니다. 이 정부는 정말. 그 제가 답답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말거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럼요. 오른쪽으로 가면 확실하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은행이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고금리 정책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죠. 대출 때문에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많죠. 그러니까 고금리를 하는 이유는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고금리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죠. 자영업자들, 아까 얘기한 영끌족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학적으로는요. 네. 힘들라 이거예요. 예, 통화량 뽑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금리를 할 동안 통화량이 빨리 없어도 물가가 빨리 잡혀야 돼요. 그렇죠. 그러길 다들 그 고통의 그래서 참았었죠. 그러니까 짧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효과가 정확하게 나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고금리를 하고 있는데 금감원이나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주담대가 사상 최저를 또 최고치를 또 돌파했어요. 가계부채 최고치, 주담대 최고치. 지난달 통계 나왔는데 또 늘었어요. 자, 통화량을 빼서, 그러니까 고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흡수해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한쪽에서는 고금리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말초 단계에 빨리 미쳐서 빨리 이 정책이 끝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잡혔으면 다시 저금리에서 다시 통화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금리 정책이 말단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고금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대출이 늘고 있어요. 통화량이 줄질 않아요.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책이 양쪽 금융당국에서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가계부채는 줄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럼 어때요?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고물가 때문에 고통받아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아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답답한 거예요. 예. 경제에 뭔가 균형이 하나 그러니까 딱 뭔가를 딱 잡아주는 게 하나도 일단 없는 게 가장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좀 약간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금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실 우리는 물가가 미국처럼 아주 많이 높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미국 따라간다고 미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잖아요. 사실 그 거기서 재채기가 지금 감기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영향도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가도 예를 들어서 물가를 잡겠다. 그러면 이제 물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화당국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고금리를 쓰고 금융당국에서는 좀 대출을 좀 억제고 한편으로는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 정책은 서민 정책대로 가고 이게 좀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부가 한 것 중에 지금 물가 정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역값 내려. 이거 협박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자유민주주의라며 협박했는데 자유자본주의라며 협박했는데 50원 내렸어요. 아, 너무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라면도 종류가 정해졌던데. 임선수님 한 달에 라면 몇 개 드세요, 솔직히? 한 달에 한 30개 먹을걸요? 30개 드세요? 매일매일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 10개 정도 먹는데 그래도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 내일부터 버스 요금 300원 오르거든요? 버스 두 번 타면 라면값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라면 10개 안 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그러니까, 철학이 일단 없어요. 경제 철학이. 너무 정책이 이 소위 말하는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게 물가 정책이라고 내놓는 게 라면값을 잡겠다. 근데 그때 얼마나 천국이 벌어졌어요. 라면 업체들 라면값 내려. 왜? 니네들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라면값 내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밀가루 값이 내렸는데 너 왜 라면값 안 내려? 근데 라면 업체가 황당한 거죠. 저희 밀가루 수입하는 사람 아닌데요. 저희도 밀가루 받아 쓰는데요.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라면값 내려. 그런데 안 내려? 여러분 시민단체가 압박해서 내려주시기를. 아니 경제부총리가 그리고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정부의 경제수장이 아니 경제 자유주의고 뭐고 하는 제가 경제수장이 나와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경제수장이 나와서 시민단체 여러분 쟤네들 라면값 내리게 압박 좀 해주세요 이거를 공식 멘트로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그렇죠. 너무 황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물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수준이 너무 처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처참한 수준이냐면 이명박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물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52개 품목인가요? MB지수를 따로 내가지고 그 품목에 대해서 올리지 말라고 압박을 내면서 실제로 그런 정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게요? 오히려 물가 관리하겠다고 압박하겠다고 잡아놓은 그 품목이 두 배 이상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리는 안 된다는 걸 경제 조금이나마라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1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물가 관리한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콕 집어서 라면값 내려. 우유값이 올라 우유값 내려. 빵값이 비싸? 아 빵값 내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별로 내리지도 않았어요. 않고요. 별로 내리지도 않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유일하게 라면이 50원 내린 게 다인데 라면은 뭐 건강 때문에 안 드시는 분도 많잖아요. 10개도 많이 먹는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아 보니까 국민 건강에 안 좋은 거 다 내렸네. 라면값 내렸죠. 그다음에 주세 안 올렸죠. 뭐 등등 보니까 딱 그러네요 보니까 이 주세도 올리려고 그래요. 주세 올리려고 했다가 주세 올리면 주세는 내렸어요. 주세 올리면 안 올렸어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 네. 그러나 주세는 안 올렸지만 술값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맥주랑 소주를 폭탄하면 만 원이 넘습니다. 웬만하면 요즘 맥주값 6천원 7천원씩이에요 소주는 5천원씩 받으니까 또 술 그다음에 김밥을 또 라면 합치면 만 원 넘어요. 네. 민주당 현수막 재밌더라고요. 라면을 왜 먹어? 아니요, 민주당 현수막 재밌어요. 민주당 현수막이 저는 그거 잘했다 그러는데 김밥 라면 시키면 이제 만 원 넘는 세상.
그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웃긴 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코믹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때 뭐 양국관리법 거부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래, 거부했다 쳐. 근데 속값이 뚝 떨어진 거야, 갑자기. 소를 그냥 죽여. 뭐 하는 짓이야? 아, 속값이 잠깐 떨어졌어. 근데 우리가 소고기 엄청나게 무슨 특별한 일일 때 먹잖아요. 소고기 먹으러 가자. 이거면 되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러더라고. 소고기 사준다는 남자는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흑심 있다. 돼지고기 사준 사람은 그냥, 그냥 사줄게 이건데, 소고기 사준 거 흑심 있다. 라고 할 만큼, 소고기가 엄청 특별한 우리한테는 음식인데, 소고기 값이 조금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내렸어. 그 소가 많이 났어. 근데, 암소를 죽여! 묻어버렸어!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게 뭔 짓이야, 얘네들은 도대체? 쌀. 야, 아파트도 묻어, 아파트 요새 집값 없다며! 어? 쌀 생산량이 많아서 이분양이라며! 묻어버려! 수명하기 힘들어 그랬더니 임선생님 재밌으시죠? 예. 우리 방송은 한 명이 계속 오래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옆에서 그래. 계속 보고 있으면 감탄이나 한판. 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쌀도 그 제일 잘 품종을 제일 생산량 많은 품종을 없애버렸죠. 없애버려! AI 나쁜 놈들아. 뭐 자살하시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이 많으니까 야 번개탄 팔지 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있잖아. 그 대책도 정말 야 여가부 없애 야 뭐 없애 맨날 없애 제일 없앨 때 어딘지 아세요? 대통령실입니다. 예. 네. 우리 또 윤세훈 소장님 불멸의 명언 하나 남겼는데 여러분 고속도로 백잘라 그랬죠 연성열이가 원희룡이랑 특혜한 딱 걸리니까 그러니까 아니 고속도로 백자할 게 아니라 윤석열 원희룡 자체를 백자해버려라 이런 또 불멸 명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이 정부를 백지화하라. 임선생님 제가 최근 한 활동 중에 제일 응원 많이 받은 활동이 고속도로 대응인데 특히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선산과 조상묘와 선산 조상묘 개발 안 된다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예. 200m 드럼 따로 있어요. 예. 그 문제 29 필지 말고 네네네. 축구장 대석계 말고. 임선생님 제가 한여름에 진짜 땀이 비오도 오는데 둘이 갔어요. 아, 근데 같이 계셨다. 같이 갔어요. 네. 그래서 임세은 TV, 안진걸 TV 다 생중계도 하고 소리. 네. 양이섬 TV. 그다음에 쇼츠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쇼츠에 임선생님 제가 나오는 쇼츠가 막 수백만 명이 봤어요. 네. 많고 다들 민생경제연구소가 좋은 일 한다고 응원해 주시더라고 참 고맙고. 자, 여러분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임세은식당 TV 빨리 4만 명. 시동 있기는 5만 명. 지금 임세은식당 TV가 3만 8천 명이거든요. 임세은 소장님 4만 명 돌파하면 공개 방송 한번 어때요? 조금 넓은 스튜디오에서. 4만 명은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요. 그렇다가 보면 은 5만 명 될까요? 전 촉박하게 명대? 하는 거 싫습니다. 이 정부처럼 네. 똑같이 하기 싫거든요. 아 역시. 근데 시동익기 유튜브도 그 보신 분들 꽤 많던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윤성은 영화평론가님 때 네.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취미로 했는데 그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광수 부동산 우리 소장님. 아 이광수 박사님도 네. 임선생님 미래셋 직장 전 직장 동료였고 여기 오셨었어요. 네, 저희 와이프도 현재 미래셋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미래셋 동료구나. 그래서 어디입니까? 수석님으로 예, 수석님으로 네. 열심히 일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 야, 경제 얘기해서 지금 어이없는 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네. 뭐 사실 그래서 이제 세수가 적고 국가 살림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연장선에서 늘 대책이 체계적으로 안 나오고 아까 그 번개탄이나 쌀처럼 네. 네. 없애버려 그냥 예. 예를 들면 지금 그 제일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실직하고 힘든 분들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내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 실업급여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걸 조롱하는 거 보면서 저는 네, 근데 실업급여가 원래 그 기금이 보통 10조 정도를 갖고 있어요 나라가.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최근에 3조 정도로 기금이 좀 줄긴 했습니다. 실업자 그만큼 많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경제가 망하죠. 경제가 망해서 예. 실업급여는 예를 들어서 국민 저 건강보험을 타려고 일부러 아플 수는 없잖아요. 아픈 사람이 병원 가면 네. 건강보험 타는 거잖아요. 실업급여도 그냥 타고 싶다고 타는 게 아니고요. 비자발적인 이유로 해직되거나 해고되거나 직장에서 떠나게 됐을 때 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사표 내잖아. 의원사직을 하잖아. 안 됩니다. 그럼 실급여 안 줘. 안 얼마나 네. 엄격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엄격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타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 여기에 걸려 계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이렌이 켜졌다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선에서 더 많은 분들이 생활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까. 이 사이렌을 이렇게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번개탄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야, 실업급여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야? 급여가 왜 이렇게 결손이 많은 거야? 많이 신청합니다. 야 그럼 줄여! 야, 엄마! 샤넬 가방을 산대네. 야, 주지마. 실업급여 많이 타는 거 어렵게 만들고 야 하한 없애버려. 더 조금 주란 말이야. 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에 대해서 절망을 많이 해요.
국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예. 그래놓고 권성동 최측근이 대통령실 특혜청도 걸렸잖아요. 그때 권성동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윤석열이랑 다 뭐 최저임금 180만 너무 많다. 150만 원 받고 일할 사람도 수두룩하고 딱 걸리니까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는데 그걸 어떻게 사냐. 예. 어떻게 그랬었죠. 예. 지 측근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받아도 못 살아. 네. 너무너무 힘들어. 일반 국민들은 150만 원 받고 유통기한 지난 것도 먹어도 되고 급빈층에서 자유의 필요성도 몰라.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임생소에만 저희는 당장 윤석열 권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번 잼벌 사태만 봐도 무능과 남탓의 극치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잼벌이 사태 1년 3개월 집권했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 탓할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네. 지금 대유행이 문재인 정부 7년 차예요. 지금. 전 정권. 전 정권의 책임을 물으니까. 저도 전 정권의 부대변인. 부역했던 사람으로서. 전 정권 부대변인. 부역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물난리 나면 제가 투입돼서 전 정권 사람을 또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 홍수라도 막고 그 뭐 푸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불러주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문재인 정부 7년 차 여전히 부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우리 임세은. 아, 근데 거기 부대변인이 없네. 지금 이 정부에? 그러니까 거기는 용산 집무실은 또 인사도 뽕과나도 제대로 임명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인사 사실상 김건희 마음에 안 들면 채용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대통령실의 시스템은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임명을 해야 됩니다. 국가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바로 이게 며칠 안 돼서 바로 임명해서 사실 그 전에 인사 검토 다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여기는 1년이 가도 누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나. 근데 문제가 어디서 나? 국민한테 나. 국민한테. 그렇죠. 문제는 국민한테 나. 지들은 편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전 정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전 정권 씨가 누구냐 전 정부 씨가 누구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전 정권 씨의 친척 여기 있습니다. 네. 근데 매사 전 정권하고 전 정부 씨를 탓하고 있는데 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일단 조롱을 했잖아요. 아, 그건 전 용납이 안 돼. 럽급여라고 조롱을 해서 실업급여 뭐 꿀맛급여 그걸로 뭐 샤넬백을 산다고? 그것 때문에 사실 아니, 사면 안 돼? 그리고? 아니 그게 돈이 야, 이, 아, 잠깐만. 자기가 아니 돈이 받으신 거예요. 돈이 실업급여가 왔어. 그게 통장으로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통장에 있는 돈 있어. 그럼 그게 실업급여 돈인가 내 돈이랑 합쳐진데 그게 얘는 실업급여 얘는 달라? 근데 샤넬 살려고 모아놨어. 그럼 어쩌라고 그걸? 그럼 그렇죠. 얘는 샤넬 돈이라서 내가 모아놨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가 거의 없겠지만 있어도 보험료를 내가 내서 받은 건데 뭐가 네. 문제면 그렇죠. 아마 그분이 예를 들면 20년 동안 일반 직장을 다녀갖고 실업급여 받았으면 그돈 내면 보험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잖아요. 그냥 거의 못 받아요. 장난, 그러니까 저도 실업급여 엄청 냈는데 네, 고용보험 네, 네. 딱 저도 실업자일 때 3개월인가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보험료 많이 내놨어요. 제가 15년 냈거든요. 네. 그동안 그 임상용 실업급여 그걸 못 받았잖아요. 아니 제가 그리고 청와대 나와서 청와대 그만두고 잠깐 그만두고 받았잖아요. 잠깐 이제 잠깐 한 3개월인가 4개월 네. 그거 잠깐 받은 거? 그거 뭐 100만 원인가 받았나? 그렇죠. 150인가? 네, 그러니까 150 정도 제가 돼요, 낸 거는 한 몇 천이 뭐야? 엄청 돈 냈겠죠. 네. 근데 아니 근데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럼요. 해야 될 일이고. 네, 사회보험이니까. 근데 그게 뭐 실업급여라고? 에라이. 아니 근데 그래서, 실업급여라는 조롱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아 너무 열받아요. 제 말씀은 지금도 열받아요. 매사 전 정권 씨를 탓하는데 실업급여가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이 몰랐죠. 이것도 전 정권 씨를 탓했어요. 사실은 실업급여도 예, 핵심은 지난 정권이 예. 방만에 운영했다 그랬던가요? 실업급여 그 부정수급을 방치했다 그랬나요? 예. 본질이 여러분 실업급여라는 아니 부정수급은 최은순 씨가 한 거 아닙니까? 요양급여?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라고 전 정권을 탓했냐면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뭐 하한을 올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실업급여가 작산이 나서 기금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게 이 논리가 있는데. 실업급여라는 조롱이 너무 강력해서 넘어갔는데 이것도 문 정권을 탓하면서 얘기하고 네.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정부의 모질 같은 게 뭐냐면요. 이게 모질 같은 게 정부가 단절된 줄 알아.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자기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 시발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나라고 뭐 윤석열 나라고 옛날에 노무현 나라입니까? 그냥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져 나온 거고 잠깐 헤드 그렇죠. 하나 바뀐 거고 정부가 예. 바뀐 거고 행정부가 약간 행정부 수반이 바뀐 거예요. 이어져 나가는 시스템이 있고 쭉 이어나가는 건데 마치 그게 야 내 때가 아니야? 아니 그 정부 이어져 나간다. 그럼 우리가 사과를 왜 합니까? 옛날 잘못했던 거를? 옛날 잘못했던 거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IMF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김영삼이 만들었다고 야 그거 김영삼이 나 안 해! 이거예요?
그냥 우리 정보 이어져 나간 거고 예. 해결이 되는 거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럼 정 왜 가져? 이 저 직권을 정권을 왜 가져? 하지 마 그냥. 이현주 능력이 안 되면. 이현주 전 의원이 그래가지고 스픽스에서 이러더라고요. 정권 내놓으세요. 아니 그 왜 가져? 남 계속 지나는 거 타고 정권 내놔라. 이 나라를 만들어서 니들끼리 통치해서 살아 그러면 그냥 전정 탓하지 말고 우리끼리 망하든 죽든가 할 테니까. 네. 말도 안 되게 없어 진짜. 네, 이번에 잼버리를 지난 정권 타당하는 거의 모든 국민한테 설득이 이런 것 같으냐면 이제 주로 이제 이원택 의원 작년에도 지적한 거 보면 샤워실, 예. 뭐 식수, 네. 식사, 그 다음에 뭐 벌레, 네.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거 지적한 거잖아요. 그건 지난 정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닥쳐서 공급해야 되는. 아니 저희가 촛불 집회를 뭐 100만, 200만도 참여하는 거 여러분이었지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화장실 11만을 다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김민석 정책위원이 잘 지적했더라고요. 대부분 10일 전쯤에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11만 집중하면 예. 예를 들면 인원 4만 명에 맞게 이게 다 이동식 임시 예. 화장실이거든요. 네. 화장실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다 딱 깔끔하게 예. 인원 맞춰갖고 주수지 않게 막 은가 쌓이지 않게. 근데 지금 막 은가가 쌓였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죠. 이런 예. 도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화장실 선진국인데 대한민국. 이거 분명히 예. 누군가 중간 슈킹하는 사람. 슈킹했을 슈킹, 수도 있어요. 슈킹도 예. 분명히 화장실 있다고 개수도 아마 끌먹을 수도 있어요. 슈킹 있고 일단 텐트에서 티 났죠. 텐트 8만원짜리 25만원으로 했죠. 이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진짜 도둑이 많은 겁니다. 진짜로. 도둑이 누군가? 어? 도둑이 누군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이재명 대표님 했던 뭐서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 도둑이 누굴까 근데? 모르겠네. 도둑이 누구지?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엉망진창인데 뭐지? 코바나 콘텐츠인가? 예. 제일 어이없는 게 그 이 잼버리를 잘 치르면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가 올라가서 경제효과. 예, 그러니까 경제효과는 뭐 9조가 10조가 난다고 뻥을 쳤는데 그 중에 이게 있었어요. 국가 이 스카우트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거다. 그래서 이미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로 1600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생길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가 이미지 제고는 고사하고 국가 이미지가 이렇게 떨어질 네.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진짜 저희는 그렇게 바라냐. 아무리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고 당장 퇴진시킨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제대회나 또는 해외에 나가면 네. 그래도 잘 되길 바라잖아요. 제가 스피스 그런 말 했어요. 퇴진 여론 좀 주춤해도 좋으니까 제발 사고 치지 말아라. 회의 나가서. 그리고 잼버리 같은 잘해라. 근데 그렇게 저희들 같은 사람도 응원을 해주는데 네. 잼버리 망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경제효과가 뭐 어쩌니 어쩌니 그런 거는 헛소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4만 5천 명가량의 청소년들이 갖고 나중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네거티브 마케팅, 네거티브 경제법 어디서 어떻게 구할 건데요? 그러면은 그거.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잼버리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뭔가 국가 중요 직책 할 수도 있고 그냥 어쩌면 시민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메이드 인 코리아 봤을 때 야 거기 365가 야 거기 가니까 진짜 화장실도 없더라. 그거 그 경제권은 어떻게 계산할 건데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어? 제가 말도 안 얘기하고 세계 어제 봤는데 전 세계에 이제 스카우트 연맹에 그 각 나라에 또 연맹이 있을 거고 거기에 가입된 스카우트 인원이 현재 기준으로 몇 명인가 봤는데요. 4천만 명이에요. 세계적으로 네. 4천만 명이 있고 거기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현재 이 우리 잼버리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족 곱하기 대충 해도 약 1억 명 정도가 지금 이 처참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는 거죠. 뭐 BBC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당연히 뭐 그거보다 뭐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사자들 현재 자기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1억 명 이상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요 가장 많이 4,500명? 네. 4,500명을 투입했다가 이제 가장 빠르게 철수했나? 아,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임선생 그 이야기도 하시던데 방송에서 미국과 영국을 동시에 철수시킨 유일한 나라라면서요. 지웠나 보다.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네. 잠깐만 지금 딴 얘기 찾아볼게요. 네. 아 이따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영국이 여러분 우리가 대형제국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대형제국이라 해서 해나지지 않는 나라 네, 대형제국 항상 어디 다 식민지가 있었던 네. 나라인데 유일하게 그 지금은 영국 옛날 같진 않지만 그 영국을 철수시킨 다섯 개 국가가 있습니다. 자, 1. 스코틀랜드의 백락번 전투가 있었고요. 2. 미국 독립전쟁. 독립전쟁. 네, 세 번째가 나치 독일의 덩게르트 전투. 네. 네 번째, 오스만 제국의 갈리폴리 전투고요. 다섯 번째, 대한민국의 잼버리 전투입니다.
그 나 댓글이 더 재밌어. 영국을 우리가 철퇴시켰어. 예,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동시에 철수시킨 유일한 나라. 네. 그렇지. 예. 미국 왜 미국 우리가? 미국? 아니 미국도 철수해버렸잖아요. 아 예. 미국 아 같이. 제너럴 셔먼. 아 미국과 예. 영국을 예. 야 미국과 영국을 철수시킨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예. 베트남이 철수를 다 시켰는데 프랑스, 일본, 미국이야. 영국은 없어 다행히 베트남이. 아무튼 이런 자 이야기도 오니까 아주 즐겁게 한 시간 가까이인데. 저기 박시동 평론가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경제가 망하고 민생이 고달퍼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양극화, 뭐 저출생, 고령화 이럴 때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인 재정정책, 복지정책, 그렇죠. 불평등을 완화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거, 수출이 네. 어렵다면 교과서 다 나와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김밥집 사장님이에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여러분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 영업시간도 좀 줄이자. 알바도 자르자. 그 다음에 국내산 소고기 비싸니까 뭐 중국산이나 어디 뭐 이상한 거 써가지고 재료 원가를 좀 낮추자. 이렇게 하는 사장님이 한 분이 계시고 네. 두 번째 사장님은 아니다. 빚을 내자. 쉽게 빚을 낸다고요? 추경을 해서라도 아. 그렇죠, 그렇죠. 추경을 해서라도 네. 일단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렇죠, 인테리어 사를 바꾸자. 자금 그리고, 경색이 제일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장업자는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고객들에 대한 이벤트도 많이 하자. 더 맛있고 더 좋은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되면 경제가 계속 수축됩니다. 수축이 되고 늘어날 장사가 더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잠깐 빚을 내서라도 재투자를 통해서 빨리 손님이 와가지고 금방 일어서면 빚을 갚으면 되거든요. 이게 정부가 재정정책을 끌어내는 방식이에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을 그렇죠. 해야 우리가 일어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는 추경 안 해. 재정효과 그런 거 몰라 우리.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부자들한테만 혜택 주고 정부 세수는 줄어들어도 신경 안 쓸 거야. 서민복지 그런 거 모르겠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선택은 앞으로 아까 얘기한 전자로 가는 거고요. 모든 학계나 금융계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뒤로 가야 된다. 추경을 통해서 재정정책을 그렇죠.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 불경기를 이렇게 세워서 계속하면 갚으면 된다. 이게 지금 후자거든요. 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정부만 앞으로 가고 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가는 집은 장사가 점점 더 안 돼요. 그렇죠. 돈이 점점 더 망하고 경제 점점 더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갈림길에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제발 추경해라. 안 되면 세입 경정이라도 해서 30조만이라도 해라. 네. 그렇게라도 해서 마중물을 해서 재정 정책을 좀 해라. 이러지 않고서는 경제가 지금 계속 축소로 가기 때문에 못 일어선다 하고 있거든. 빨리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 경정도 안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세수 부족이 40조에서 이제 하반기까지 하면 50조, 60조 된다. 전망이 그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분명히 진짜 이제 세출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딜 줄이겠어요, 이놈들이. 복지 예산 줄이지. 어린이 병원. 네. 어린이 병원 그거 다 싹 다 감축했고 네. 청년 관련된 거 싹 다 그러니까, 감축했고 많이 줄였는데. 뭐 등등 해가지고 가장 약자인 고리를 치죠 이 정부는. 그게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인 겁니다. 가장 쉽게 부자들은 가만 놔두고 그렇죠. 가장 약자인 거를 그냥 까버리는 거 이 정부의 특징인 거죠. 부자들은 가만 놔둔 게 아니라 네. 감세를 계속해주고 계속해줍니다. 종부세 뭐 양도세 뭐 법인세 그렇죠. 거기다가 집도 이번... 사준대 미분양이라고 네. 네. 지금 얼마나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준 거야. 여러분 그냥 편하게 수치를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80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세법을 바꿔서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그래서 감세를 도대체 얼마나 했냐 2028년까지 누계로 80조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누계로 5조 예.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와, 것은 이거죠. 이제 가장 빠르게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 부가가치세 올리는 거죠. 예, 네, 그거는 내가 모르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간접세니까 이제 이재용도 똑같이 내고 나도 똑같이 내는 그 세금 올리면 가장 편하게 그건 이제 설문증세인데 부가세를 네. 올려버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부가세 올리려는 정권은. 시도가 약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품목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담배세 그렇게 올렸던 경험이 있고요. 이제 주세 올려도 이번에 박근혜 때 담배세 네, 박근혜 올렸고 이번에 주세 올려다가 이제 약간 주춤했고 왜냐면 주세 올려다 말한 게 뭐냐면 본인이 술을 많이 먹거든. 윤석열 자체가 술을 많이 먹거든. 그러니까 올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그냥 참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좋습니다. 네. 예, 여러분 역시 안진글TV 인생식당TV는 재밌습니다. 더더욱이나 이광수 저번에 우리 전문위원님에 의해서 박시동 평론까지 오셔가지고요. 임센소장님 제 꿈은 이겁니다. 이 재벌대기업 기득권 체제 또 시장지상주의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경제평론계를
우리 임센 소장이나 이강수 전문위원님, 박시동 평론가 같은 분들, 또 소장 경제학자들, 뭐 요즘에도 보면 명지대 우석진 교수님 같은 분도 고속도로에 있던 문제 있다고 많이 얘기해 주는데, 이분들이 이 경제평론이나 사회평론에 주류가 돼야 돼요. 아마 지금도 지금 경제평론을 공부하거나 꿈꾸는 분도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같이 이 네트워크를 만들자고요. 그래서 정말 민생경제, 그다음에 서민경제, 중산층경제,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과 경제민주화,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도 그게 실제로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합니다. 내수가 끊임없이 활성화돼서. 그래서 이제 임생식당 사장님, 이제 네. 7시 50분 끝반도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상암동 일대가 교통마비니까 보내드려야 되니까 두 분이서 이제 마무리 말씀해야 될 것 같고, 뭐 나중에 이제 이강수 의원까지 해서 이렇게 4시 한 번 또 한 번 방송 한번 하시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급격히 과격하게 말해. 아니 오늘 재밌으셨어요. 재밌어요. 근데 네. 저희는 약간 이렇게 해줘. 근데 다른 방송에서는 좀 더 얌전. 임선생님 재밌는 게 연합뉴스에는 또 연합뉴스팀이 연합뉴스팀에 맞춰요. 네. 일요일날 나가시죠 이번에. 네. 내일 모레 연합뉴스 나가. 그 연합뉴스팀에 또 톤을 좀 부드럽게 거기 가면 조정해주고. 내가 아닌 것 같이 되죠. 스피스 빡친 날씨로 완전 빡쳐요. 지금처럼. 근데 또 스피스 왁자지껄에서는 좀 명랑한 캐릭터로 좀 바뀌어요. 풍자하고. 네, 저도 사실은 네. 뭐 오늘 어떻게 뭐지? 다중인격인가? 네, 방송이 잘 됐나는 모르겠어요.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소장님 나오라고. 다들 박시동 평론가님 칭찬 계속 해줬어요. 너무 재밌다고. 네,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사실은 저 뭐 준비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와서 떠들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횡설수설을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근데 엄청 뭘 많이 갖고 오시긴 하셨어. 한 장 갖고 왔어, 한 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에 만약에 또 기회가 되시면 좀 이제 저도 아닌걸 TV 이런 분위기구나. 예, 적응했으니까 다음번에 좀 오늘, 알차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거 시동익기도 한번 올려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왜냐면 임센식당 아닌걸 TV 갔다 왔어요 하면서 네네네. 한번 올려주시고 그다음 저는 시동익기 출연했거든요. 언제 올라가죠? 오늘 올라가요. 아 오늘? 아이고 안진걸 소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인터뷰 찍은 게 있는데 예, 그게 오늘 올라가요. 다음 손님으로는 임센 소장님을 강추드립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시동익기에 핫하신 분들이 나가는데. 노딱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임센 제가 나가면. 퍼플랜 스튜디오라는 연애 전문 방송에도 출연하신다. 그러세요? 곧이 심지어 오종쇼도 가시게 되잖아요. 오종쇼. 연애 젬병인데 연애 가가지고 헛소리하고 나왔죠. 네. 퍼플랜 스튜디오 가보면요. 여러분, 임세훈 소장님 치는 분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네. 자, 정말 한 시간 재밌었는데요. 여러분, 좀 이따가 끝판 토론 스픽스 임세훈 소장님 많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왁자지껄도 7시 50분인가요? 네네. 네, 나갑니다. 7시 50분. 그리고 토요일 날 촛불 집회가 있고, 8월 15일 광주에서 5시에 임세훈 소장님, 송영길 전 대표님, 배인 대표님, 박진영 부원장님, 뭐 백자가수, 남태우 배우님 등등등등 정말 아주 정말 치열하게 투쟁하는 분들이 대거 출연하는 참석하는 수만 명 정도 참여를 예상하는 광주 대집회가 있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 오후 5시 전남도청 앞인데요. 구전남도 많이들 모여주시고 시동익히 구독하기 좋아요. 임센식당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론 마무리 말씀하시죠.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 안진걸 소장님 제가 존경했는데 이렇게 또 옆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오늘은 얼었지만 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여기 기회가 되면서 나와서 좋은 말씀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 많으셨는데요. 무탈하게 주말 잘 넘어가시고 또 늘 집회하시느라고 우리 안 소장님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임세훈 소장님 저희들은 휴가가 집회예요. 네, 휴가가 집회고 집회를 즐깁니다. 촛불 집회나 진보 중도 보수 연대 집회도 한번 나오셔야죠.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하셔야죠. 네네네. 예, 시동익기 부릉부릉 촛불 집회로 나가자. 알겠습니다. 예. 자 임 소장님께서 네 클로징에. 저는 이제 택시를 제가 예약을 해놔가지고 혹시 안 올까봐 해서 이제 갈 시간이 됐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재밌었고 제가 또 이제 아까 처음 에피소드로 막 얘기했는데 어제가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우리가 얘기한 거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또 모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항상 쉽고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어려운 경제를 쉽게 설명해 주신 우리 박시동 우리 평론가님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만나요. 인사이트 TV, 뉴스맥 TV도 생중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이따가 7시 50분 끝반 토론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아남사 장학금 수여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7시 30분에. 네, 그건 7시 반입니다. 예. 네.